연주할 때 중요한 건 뻔뻔합니다. 뻔뻔함보다는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슨 4회차를 기념하며 핸드펜 배틀 캐슬링을 해볼 건데, 캐슬링이 혹시 뭐 들어보셨나요? 네, 번갈아가면서 이제 비트도 이제 맞춰주고, 그 다음 멜로디 피고 이제 그런 작업을 하는 번갈아가면서 네,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가보겠습니다. 네. 1, 2, 3, 4. 음악적으로는 정말 재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처음 배워본 악기인데 소리가 약간 명상할 때 되게 듣기 좋은 ASMR 같은 소리여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쳐도 좀 재밌는 것 같아서 그거 믿고 좀 뻔뻔하게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핸드펜 연주할 때 중요한 건 뻔뻔합니다. 뻔뻔함보다는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굳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사실 누구 잘 보이려고 하는 연주는 아니니까. 그
그럼 잘 보이려고 하는 연주가 아니지. 상욱 씨는 뭘 위해 연주하시죠? 저는 그냥 재밌어서 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서. 네, 뭐 거창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네. 그냥 치는 거 소리가 좋으니까. 소리가 좋으니까. 그냥 치유한다는 느낌으로. 스스로 치유한다. 네, 그런 느낌으로 치고 싶어요. 그럼 앞으로도 스스로를 치유하기 위해 핸드펜 연주를 계속 해보실 생각인가요? 네, 그렇고 좀 뭐 4일차밖에 안 돼서 목표를 말하기 거창하지만. 네. 좀 겉멋 안 된 연주. 겉멋 안 된 연주.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재밌는 게 나올 것 같은데 영상이.